안녕하세요. 맥키니 재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언. 자, 번들링 전략 관련해서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를 합해서 미국 시장 지배력의 확대 관련되는 기사 있는데 이 부분 좀 살펴봐 드리고요. 자, 주가는 장중 18만 5,700원대 윗꼬리 찍으면서 흐름들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전체적인 움직임들 좀 살펴보면 어제는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또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져 있죠. 새벽에 마감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상승으로 일단 마쳤거든요. 항상 이제 그월초 되면 이 고용 지표라든지 주반에 나오는 뭐 실업률, 그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지표, 뭐 서비스업 지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매크로 변수의 영향을 좀 받는 거고, 어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수출입 지표 이런 데 이제 영향을 좀 받거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제 뭐 강세였고, 원달러 한주 자체는 5원 20전 정도 올라서 1389원 정도입니다. 자, 어제하고 좀 다르게 오늘은 또 이제 수급이 선물 쪽에서 외국인이 1조 넘게 일단 매도를 하고 있고요. 어제 코스닥 쪽에 어떤 반등세가 거래소보단 좀 세였는데, 오늘은 외국인 기관들 쪽이 이제 코스닥 쪽에 매도, 그 다음에 거래소 쪽에서도 기관 중심으로 일단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8천억 가까이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코스피는 2800선 관련되는 부분에 또 지지가 안 되면서 25포인트 내려와서 0.90%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2% 넘게 내려가면서 어제 첫 출발 7월달 분위기 좀 좋았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종목별로 보면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뭐 5배 가까이 많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한뭐 6배 가까이 하락 종목 수가 많은 어제의 어떤 흐름을 또 바로 또 돌리는 어떤 모습의 차트인데요.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5일 동안 꾸역꾸역 이제 뭐갭 다운 해도 양봉 나오고 양봉 나왔는데 오늘은 음봉이 일주일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21일 평선 관련되는 부분이나 일봉의 추세 관련되는 부분들은 여전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0.90% 하락하는 모습이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 넘게 빠지면서 볼린저비는 하단을 그냥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이제 코스닥의 이제 다이버전스 관련되는 부분들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7월 달에 다시 또 어제 양봉의 시가를 그냥 바로 빼버리면서 침체존으로 일봉상 들어갔고, 주봉상에서도 침체존으로 들어갔고, 월봉상에서도 이런 이제 침체존에 들어가 있는 뭐 이런 어떤 모습이죠. 상대적으로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윗단에 있죠, 일봉. 그 다음에 주봉상도 윗단에 있고, 그 다음에 월봉상도. 그러니까 코스닥은 침체존에 있고, 코스피는 나름 이제 윗단에서, 가열권에서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 종목으로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뭐 이런 쪽 종목이라든지 최근에 뭐 상한가를 갔던 인텍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오늘 또 조정 흐름들을 또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도 대부분 좀 약세죠. 최근에 가장 강했던 테크인 같은 경우도 어제 음봉 나왔다가 오늘 뭐 강보합권입니다만 대부분이 지금 파란 모습이고, 어제 이제 CATL 관련되는 이제 공장 관련되는 뭐 중단설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전기차 등록 대수가 좀 확대되면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 LG엔솔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세. 여기는 이제 강보합권이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보합권. 엔캠이 이제 어제하고 오늘 정도 강한 흐름들. 그다음에 탑머티리얼즈가 10% 말고는 대부분이 일단 또 조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제약바이오도 어제 흐름이 괜찮았는데 지금 오늘도 괜찮은 쪽은 이제 비만 당뇨 쪽입니다. 펩트론이
3일 급등하고 지금 이제 오늘 도지형 형태고, 어제 상한가를 갔던 이제 인벤티지 랩 자체도 장중에 급등을 보였다가 지금 15,000원권에서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대부분 좀 하락세 흐름이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이제 5%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지금 20일 이평은 지키고 있습니다. 분봉으로 보시게 되면 장중에 18만 5,700원대까지, 장중에 18만원대 이 가격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금 18만원대 초중반 정도 가격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 어제 이제 양매수에 프로그램까지 매수 들어왔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일단 다시 매도로 전환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매도 쪽에서는 골드만삭스가 가장 많이 매도를 하는, 그리고 공매도 쪽 창구인 신한은 오늘도 일단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 그래서 어제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사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어제도 4만주 신청해서 체결은 어찌 큰 폭이 없었고, 오늘도 4만주 장중 신청에 체결 수량은 7,577주 정도,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종목별 투자자에서 어제 연기금이라든지 투신, 뭐 보험, 기관 쪽의 어떤 매수가 대부분 들어왔는데, 오늘도 연기금, 투신, 보험, 기관 쪽에서는 일단 매수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꼬리가 있는 도지형, 몸통이 조금 작은 형태에서 21 이평선 을 지키면서 오늘 올라갔기 때문에 일봉상에서는 파라볼릭자 추세 전환도 일단 살짝 나타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오늘 뭐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요. 좀 한번 살펴보면, 이 번들링 전략은 여러분이 뭐 마트나 저기 편의점 같으면 원 플러스 원 이런 거 많이 보실 겁니다. 그렇게 다른 상품들 두 개를 이제 결합해 가지고 이제 파는 것을 보통 번들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 진펜트라는 신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기존에 이제 캐시카우니까, 이 부분들을 합해서 미국 시장 지배력을 높인다, 뭐 이런 어떤 내용인데, 한번 내용 보시면, 진펜트라를 앞세운 바이오시밀러 번들링 판매로 시장 지배력 확대를 지배력을 강한다. 자, 어제 미래에셋 그 증권에서 44페이지짜리에 이제 리포터가 좀 상세하게 좀 나왔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뒷부분 관련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오늘 나중에 이제 저녁에 좀 다뤄드릴 텐데, 기사로 나왔던 부분 보면, 이 서준석 이제 셀트리온 법인장이 진펜드라 출시 3월달에 출시를 했는데, 이 출시와 함께 바이오시밀러를 묶어서 병원에 판매하는 번들링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본래 이제 셀트리온이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기존 이제 메이커 회사들이 이제 바이오시밀러를 앞바가기 위해서 바이오시밀러하고 이제 오리지널을 섞어서 번들링 전략 형태로 방어를 할때 이제 썼던 것들도 이런 전략이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이제 이 번들링 전략 관련되는 모색을 한다. 그래서 진펜트라는 신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텔라라 관련되는 바이오시밀러까지 이제 포함하게 되면 이게 이제 번들링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자, 이 페이어는 이제 보험자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염증성 장질환 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 번들링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 번들링은 두개 이상의 다른 제품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단일로 판매한다. 그래서 개별 판매도 가능하지만, 이 의약품과 같이 이제 병원에 여러 제품을 하나의 어떤 회사가 공급하는 경우에 이 판매망 강화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고, 이제 기존의 이제 메이저 입장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제 방하는 형태로 많이 이제 썼던 부분이다. 왜냐하면 그 제품을 번들링으로 이제 끼워가지고 파니까, 이제 보통 바이오시밀러가 들어오면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보통 마트 가시면 뭐 과자 5개에 뭐 10,000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거기 보면 잘 나가는 제품도 있습니다만 좀 이제 매출이 좀 떨어지는 것까지 끼워가지고 방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판매사가 대량
공급할 수 있는 데다가 여러 품목의 어떤 처방을 한 병원에서 이제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장점. 그러니까 기존의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처음에 이제 방어적인 입장에서 점유율을 유지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 점유율을 올리려고 할 때는 이제 이런 부분을 써도 또 이제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원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병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외라고 하는 말은 병원 밖에서 약국 같은 데서 하는 걸 이제 원외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내에서 처방이 필요한 여러 성분의 약을 한 제약회사에서 합리적 가격에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시밀러 파이프라인을 빠르게 지금 확장하고 있다. 자, FDA로부터 이 두드러기 관련되는 이 옴니클로, 그 다음에 옴니클로는 이제 졸레어 관련되는 부분에 바이오시밀러고요. 에스테키마는 스테랄라 관련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아일리아 관련되는 아이덴젤트 이런 어떤 이제 품목 허가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이제 추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관련되는 부분까지 계속 이제 올라와서 제품 포트폴리오 란을 2025년도 내년도까지 11개까지 지금 최종 허가까지 받아서 늘리는 상태가 지금 이제 중요한 어떤 경영 전략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 바이오시밀러가 작용 기전에 따라서 보통 이제 TNF 알파도 이 사이토카인이고요. 인터루킨도 다 사이토카인입니다. 면역세포가 이제 신호전달 형태로 이제 뿌려주는 단백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기전이 이제 종양 개사인자 여기가 거의 한 70%고, 기타 이제 인터루킨 쪽이 막 늘어나는 부분인데, 면역 과잉으로 해서 여러 질환에 쓰이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은 이제 여러 질환에 이제 적응증을 확장해 나가는 것들이 약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에 해당된다. 그래서 병원 현장에서는 번들링 공급에 대한 어떤 수요가 발생하는 겁니다. 예,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IBD 쪽에서 보면 진펜트라와 같은 인플렉시맘 성분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러니까 염증성 장질환 IBD 쪽에서는 인플렉시맘 관련되는 부분이 가장 많이 이제 시장 점유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휴미라라든지 스테라 등도 여기에 이제 처방할 수 있기 때문에 번들링 판매가 가능하다. 그래서 미래셋에서 어제 리포트를 보게 되면 내년도에 진펜트라가 휴미라에 제가 스위칭 관련되는 부분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학회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이 넘으면 단순히 이제 IBD 쪽의 어떤 뿐만 아니라 휴미라까지 이제 스위칭이 되게 되면 이제 에비타 기준으로 그 빅파마 수준하고 비슷해서 이제 이 부분의 어떤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 목표가가 이제 미래셋은 28만 원까지 지금 올려놨지 않습니까? 요런 어떤 기대감이 계속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 양봉을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21평을 지키면서 일단 마무리하는 것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살피시면서 옷장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